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남편의 동생을 데려다가 자기 기억을 잃게 하려는데, 기억을 잃게 하려면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색정에 뒤집어져갖고 그게 아니에요. 바람을 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받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렸으니,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 자기는 기억이 없는 몸이 공중에 붕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가서 남편의 동생 달라고. 근데 시아버지가 어쩐 일인지 주기를 막 심하다가 결국은 누굴 줬더니 그놈이 가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형수의 기억을 물어주려고 하는 일을 거부하고 장난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 죽여버리죠. 그냥 남편도 죽고 남편의 동생들 다 죽어버렸어. 지금 이 다말이 처한 처지가 상황은 많이 다르고 여러 가지 얘기는 다르지만 기업 부를 사람의 입장이라는 포인트는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시편 113편 9절 잉태 하지 못한 여자예요 말이에요. 지금 잉태를 못한 게 애를 많이 낳는다 뭐 남편이랑 뭐 러브라인 그런 얘기가 돼. 지금 기업을 부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기업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이 날라가게 생겼고 그걸 되찾아볼 방법이 없게 돼요. 오늘 밤에 여러분과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기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을 어떻게라도 물러서 아멘, 그것을 되찾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가 세워지잖아요. 나에게 주신 기업을 도로 되찾으시고 복을 다 도로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누리시고 그 복을 누리셔서 아멘, 그걸 위하여 예수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옷자로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지 말고,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 당신이 할 일은 기업을 물으심으로 당신의 옷자라고 이 시녀를 덮으소서. 보아스가 그럽니다. 그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자극하면서, 네가 아직 젊은 소년인데 한창 뭐 18, 17년, 사실 사람이 17, 18, 19살에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필요했을 때거든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한참 지나갔다고. 제일 예쁘고 제일 뽀얗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싱그러울 때. 네가 그 나이인데 이미 세상을 살만큼 다 늙어갖고 얼마나 늙었는지 모르지만 나이 많은 나 대신 네가 젊은 사람 만나서 연애할 수도 있어요. 네가 그거보다 네 기업, 너와 너의 결혼했던 엘리멜렉의 기업, 할렐루야, 네 남편이 속한 그 집안의 기업을 너의 기업으로 여겨서 그 기업을 모르는 일로 기꺼이 나에게 시집 오겠다고. 그래서 다말의 얘기, 라합은 자기 민족을 버리고 자기 민족을 세상적인 으로 배신하여 다 여리고 사람 맞아 죽게 하고, 그리고 유다 총각 하나를 만났더니 이름이 살몬이야. 왜 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생겼나봐.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 살몬이 더 위대하죠. 기세받은 여자인 줄 알면서. 여러분 성경이요 말을 좀 부드럽게 표현해서 말이 좋아 기생이지 사실은 창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안을 다 구원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은 라합을 유다의 잘생긴 순총과 렛대로 난된 순총과 살몬이 나 저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해갖고 예수님의 족보에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오늘 루세 얘기 나가고 바세바 얘기는 좀 그렇긴 해요. 거시기 하지 못하고 지저분한 스토리가 너무 심해서. 어떤 사람이요? 캐나다의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취미가 사냥이라 그때 오리 사냥, 캐나다 오리가 유명합니다. 덕이 아니고 기즈랑 이만한 와일드 덕입니다. 그걸 사냥하고 알베르타는 저 시골 주에 가서 사냥하는데 오리떼가 나니까 탁 쐈는데 탁 맞는데 이렇게 탁 떨어졌는데 어느 농장에 이렇게 담이 쳐져 있는 농장 저쪽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봐도 사람도 안 보이니까 주인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해서 할 수 없다. 내가 잡은 오리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그리고 당장을 기억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틀에 들어오는데 야 뭐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기 당신이 주인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뭐 하여튼 뭐 하자고 왜 남의 담당을 하고 그래서 아니 제 오리가 저거잖아 이러면서 그 사람이 그게 내 그게 네 오리인데 아니 내가 쏜 거라고 네가 쐈든지 말든지 내 땅에 떨어졌으니까 내 오리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변호사가 아니 그게 이 양반아 전 경우를 따지고 아니 내가 쐈다니까 내가 쏴서 저거지가 당신 고개 떨어졌으니까 내가 그냥 살짝 가서 그냥 오리만 건져면 돼. 내가 뭐 당신 재산을 넣겠다는 거 했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담당은 넘어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다는 줄 알아.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가 이제 성질이 나서 내가 얼마나 유명한 변호사인데 너 저 오리 내 못 갖게 하면 내 네 재산 하나도 남겨야 돼. 전부 다 빼서 그런 법정을 이끌어서 너 나중에 탈탈 털어버릴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농장주이래요. 야, 이 알베르타주에는 캐나다에 한 주입니다. 시골주에 알베르타주에는 이 동네에서 하는 전통적인 이런 서로 옥신각신하고 다투는 일이 있을 때 해결하는 알베르타식의 해결책이 있는데 네가 그걸 못 들어봤구나. 그래서 그걸 뭔데 그랬더니 세 번 걷어차는 방식이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아니 그 오리가 하여튼 내 땅에 떨어지니까 내가 먼저 세 번 너를 차는데 세게 걷어차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세 번 걷어차고 그래도 승부간다면 내가 또 세 번 걷어차고 네가 나를 세 번 걷어차서 한쪽이 도저히 못 견디다가 할 때까지 걸어차는 거라고 했더니 이 오기가 나서 그래요 그렇다고 하여튼 저 오리 내 거니까 뭐 차보라고 그랬더니 뭐 이 아저씨가 나와서 막 북치로 막 있는 대로 차갖고 막 거의 막 기절할 정도 세 번 차갖고 이제 막 그래서 간지러워서 못하고 못하고 하니까 그 농장주에 그냥 우리 가자 네가 가자 하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빌고 하고 사정을 해서 잘 좀 해서 아이고 저 오리냐 한번 먼 데서 왔는데 저 오리라도 한번 들고 이렇게 좋게 사정을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내가 변호사인데 이 새끼한테 이거 다 뺏어갖고 아주 거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그러고 이제 세 번 걷어찬 다음에 도착했다니까 아니 그냥 오래 가지라고 기업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거예요? 오리 얘기가 아닌가? 이 기업이 누구 거예요? 내 건 내 뺏긴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복인데 원수한테 먹힌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그걸 찾아주시는 성령님이고 그분이 보아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예수에게